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 쪽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아, 확인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가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정당에 관한 사무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 여기서 이제 호선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9명이 모여서 뭐 서로 뭐 표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 상호간의 결정, 그 9명이서 결정하는 걸 호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다른 기관이 관여를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를 임명하는 데 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이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특이하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3항,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국무총리 제청 이런 건 없어요. 나머지는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회 임기는 6년이고, 여기까지 맞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중립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호송한다. 그 다음에 위원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분 보장, 그 중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게 요구되는 거죠. 그 다음에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근데 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랄까, 다른 데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규칙 제정, 뭐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이라든지 대법원 규칙 제정과 달리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보시면 선거사무나 국민투표사무는 행정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부득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한 것이다. 이게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에요. 따라서 선거나 국민투표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되지 않는 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제정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7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아, 여기는 법률, 법령은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 규칙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아까 보셨죠?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연역,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헌법, 그 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30헌법 때 도입되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헌법상 필수 기관이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립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기관이므로 신분이 보장되고, 아까 보셨죠? 대통령조차 그 직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제 기관. 합의제라는 거는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거위원회 종류와 구성. 자,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인,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여기까지는 구인인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이라는 거. 요게 조문으로는 2조죠, 2조. 그 다음에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걸 문제를 낼 때 중앙선관위 위원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하고 비교를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비교한 요 표인데 나중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감사원 받고 대법원 받고 헌법재판소 봤었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보셨으니까 요걸 나중에는 표 하나로 딱 정리해서 요거를 나중에는 요거만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해서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비해서 중앙선거관리 9인은 국회 선출 3인, 대법원 지명 3인, 대통령 임명 3인,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3인만을 대통령 임명.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실 때는 자 감사원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보시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을 이렇게 종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비교할 부분이 있으면 횡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셔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6년, 6년, 6년임에 비해서 감사원은 뭐 감사위원이나 감사원장은 4년이라든지 그 양쪽 다 중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6년임에 연임이라든지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볼 뿐만 아니라 횡으로도 자꾸 보셔야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딱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 표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헌법기관의 구성과 관련된 거라 이렇게 단순 암기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묻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보셨죠? 6년. 위원장은 당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5선. 독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범위 안에 사람들끼리 투표하여 그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거를 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기는 이제 6년인데 다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선거관리위원회법 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각 6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시군구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거 문제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선거관리위원회법 8조에서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시군구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중앙선관위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 아까 4항, 5항 같이 보셨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의 규칙제 조건. 그래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은 국민이 뭐 선거라든지 국민투표는 국민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데 비해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은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뭐 이런 개표관리위원회는 그 내부 규율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법규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자 이렇게 114조를 같이 보셨고 그 다음에 115조를 연이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115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저 이제 선거가 있는 해 아니면 국민투표가 있는 해는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선거와 국민투표관리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에 보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데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 선거 관리권하고 정치자금 배분권이 있어요. 선거관리는 정당의 등록, 변경, 소멸 등에 관한 감독의 사무를 수행하고 정치자금의 배분,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의 감독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이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규칙제공권은 규칙재정권은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 교재는 560페이지 참고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이런 권한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헌법 제114조 115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